그러니까 별창은 아닌데 별창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급속도로 말은 뭐야? 아프리카에 별창 아닌 BJ가 어디 있나요? 찾기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아까는 과반수 이상이 별창이 아니라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니랬잖아 아까는. 1위부터 100위까지 저한테 안 까인 분들이 많다는 건 뭐냐면 그냥 사소한 거 아니면 한두 번 뭐 이런 것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할 아, 경우에만 뭔 비판...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도가... 여러분 이거 되세요? 아니 그러니까 별 아프리카 대부분 BJ가 별창인데 그중에 과반수는 유신님한테 안 까였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별창화가 되어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별창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창의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냥 애교 아니면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까지는 제가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무 심각한 사람 왜 이게 울려요 자꾸. 여보세요? 전화기 또 왜 그래요? 왜? 왜 또 감이 멀어졌어요? 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판,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굳이 뭐, 저, 그 코등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별창을 까는 것도 심각하고 청소년에게 유해될 정도 이상 그 BJ들만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잘한 거나 사소한 분들까지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대부분이 별창이긴 한데 예, 애교 별창들은 비판하지 않겠다. 제가 표현하는 건 상당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당수의 BJ가 별창화되고 있다. 됐다. 상당수의 BJ가 별창화되고 있고 예. 과반수의 BJ는 유신님의 비판을 안 받았고 과반수라고 얘기한 적 없고 아까 과반수는 그랬어! 다 들렸어! 손자들한테 물어봐요. 과반수라 그랬어. 1위부터 100위까지 안 까인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과반수죠. 더 많은 게 과반수예요. 유신님 과반수 뜻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대로 하시라고요. 딴 말 쓰지 마시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반 절반 이상이 그거라면서 그럼 과반수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논쟁 말싸움 가지고 할 생각 다른 이제 의견 없으시면은 마무리를 유신님 예 고래 반사 맞습니다. 등 코등이 등차 막는 코등이 남의 등차 막는 남 코등이 주제곡 괜찮네요. 주제곡 쌈파하게 잘 빠졌어요. 짧고 굵게. 자 03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코등이 맨날 똑같은 주제로, 하, 이제 네. 좀 주제도 바뀔 때도 됐는데, 진짜. 예, 자기소개요? 님 안녕하세요. 네. 대구 26요. 대구 26, 처음 전화하시는 건가요? 예. 예, 말씀하시죠. 유신님. 네. 이제 좀 바뀔 때도 안 됐어요. 뭘 바뀌어요? 전화개그도 원래 두 개였잖아요. 예? 전화개그 원래 두 개였잖아요. 아, 주에, 전화기가 두 개였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이었잖아요. 예, 힘들어서 하루로 뺐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오나 보네요, 이제. 아니, 왜냐면 전화개그는 웃기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근데 유신독설은 그냥 제가 소신껏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덜 받고. 근데 그 유신님 너무 네. 마음대로, 그,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계속? 개인 방송이니까요. 좀 이렇게 시청자들도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해주셔야지. 아니 지금 여기가 EBS도 아니고 국영방송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전화개그는 하시잖아요. 뭔 소리예요 그게. 전화개그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오크가요제라든가 뭐 그런 거는 하시잖아요. 전화개그도 한다니까요 월요일날? 아니 전화개그도 하고 오크가요제도 하고 일주일에 네. 지금 번외 프로그램이 3개예요. 저 딱 유신독설이 다고 네. 자 지금 저 월요일 전화개그,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유신독설, 토요일 오크가요제, 일요일 유신까지. 신문사 대표분이 너무 네.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진짜 완전히 시사식으로 나가시든지요? 아니, 신문사 대표하고 개인 방송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뭐, 정신병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 많이 하잖아요. 본인도 좀 정상인 것처럼 보진 않아요? 정상입니다, 저. 자, 닉네임, 코우김. 코우김이 좋아요? 우겨가 좋아요? 코우김. 우김. 정상입니다, 저 진짜.
아, 근데 다 정, 미친 사람도 자기 정상이라고 그래요, 꽃달고. 아, 진짜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뭐, 그거는 본인 주장이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뭐, 생각은 없으시고요. 전화기 하나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네, 거절합니다. 두 개. 제가 많이 섭외할게요. 여보세요? 예. 에, 섭외하지 마시고요. 예. 본인이 재정을 내세요. 유신님. 예. 태어나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태어나서요? 예. 아, 괜찮아요. 들어가시면 되죠, 다시. 네, 들어가세요. 예, 끊을게요. 예. 자, 032-323-5549번입니다. 자, 032-323-5549번.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예, 부산에 20이요. 아, 또 올게 왔네. 코자질. 여보세요, 유신님? 예. 60만 사건이 뭐죠, 유신님? 어제 그거 방송 다시 보기로 봤는데. 예. 그, 근데 유신님이 좀 너무 치졸해 보이던데요. 아, 치졸해 보인 것보다 법을 먹인 사람이 더 치졸하겠죠? 허위사실 유포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왜 계속 그렇게 뭐 30만원 가지고 이렇게 뭐. 아, 오늘 중대 발표, 왔다 갔다 여보세요. 저 중대 발표 안 들으셨어요? 아, 들었는데. 말했잖아, 30만원. 돌려준다면서요, 유신님이. 돌려준다고요, 농협고. 아, 그니까,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네. 서로 이렇게 치졸하게 안 보이게 믿어. 아, 치졸하게 한 게 아니라, 자, 치졸하게 한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네. 협상을 제안을 했는데 협상을 그쪽에서 계속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무역자짐으로. 협상하는 것 자체가 좀 치졸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협상하는 게 치졸하는 거면, 협상을 못, 안 하고 주먹다짐으로 해야. 아니, 유신님, 그 어제 제가 어제 그 다시 보기로 봤는데, 네. 거기서 유신님이 뭐, 네. 정말 뭐, 경찰서까지 가기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농담도 섞이고 재미있으라고 한 얘기고요. 자, 오늘 아니 중대 발표. 자, 더 이상 뭐 지난 방송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입장은 이미 중대 발표에서 밝혔어요. 농협에 온 30만 원은 계좌번호가 도착하면 바로 저 입금을 하겠다. 그리고 그 아니, 시점에서 테이블에 앉은 그 시점에서 그렇게 장난 농담식으로 하는 게 말이야. 자, 그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나중에 없던 일로 하자 해 웃으면서 저 비아냥 되는 건 안 보셨습니까? 제가 그 협상하면서 웃고 막 상대방 비웃고 그랬습니까? 상대방 계속 비웃으면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건 안 보였어요? 그런 행동을 안 보이셨냐고요? 아니, 일단 유신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사람이 아, 여보세요? 좋아? 여보세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그 사람이 아빠였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유신님.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비아냥되고 막 웃었고 비웃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뭐 유튜브에서 협상은 유신님이 하신다고 아니죠, 그 사람이 먼저 자, 3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못 입금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입금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 것 같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 안 하겠다. 그래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돌려준다고 농협에 잘못 입금된 거. 아, 그럼 내일 그 30만원 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뭐 계좌가 내일이 아니라 계좌가 도착해야 주죠. 아, 계좌 도착하면 뭐 공지에 올릴 겁니까, 유신님? 아니, 주문 끝나는 거지. 뭘 공지에 올려. 줬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유신님. 아니, 줬으면 되는 거. 어차피 계좌에 남는 건데. 그걸 뭘 줬습니다. 방송에서 보고를 해. 자, 오늘 계좌번호 도착해서, 어디 은행으로 입금해, 보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지. 뭘 그걸 확인을 해줘요. 유신님이 일을 벌리셨으니까. 일을 벌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고소를 한 달 안에 빨리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을 한 거예요. 나는 그냥 고소하겠다. 내 일정에 맞춰서. 그랬더니 자기는 한 달 안에 쇼부를 보자. 빨리 진행해달라. 그런 거 아닙니까? 뭘 내가 먼저 협상을 제안을 해요. 아, 유신님. 네. 아, 이게 오늘 그걸 말한 게 왜 어제 갑자기 그렇게 하시길래. 어제 얘기는 이미 오늘 중대 발표에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30만원 준다는데 뭔 말이 있어요. 사과하세요. 결론은 넘어갈게요.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래요, 유신님. 아니, 이미 준다고 했는데 왜 그걸 거론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거론한 게 유신님. 아니, 그리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계좌번호도 안 보내고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달라는데 계좌번호를 안 줘요. 계좌번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번호 왜 안 주셨어요? 계좌번호 왜 안 줬냐고요? 계좌번호 왜 안 줬냐고요?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사과하세요. 사장도 아니, 나이 죄송해요. 아,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줬기 때문에 못 준 거 아닙니까? 돌려주지 못한 게 사과하세요. 아니, 저한테 왜 그러시죠, 유신님? 그걸 알면서도 왜 그걸 몰랐는데 유신님? 다시 보기로 본 건데 유신님 그 장면만. 인정합니다. 자,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그 오크 가요제 있죠. 예.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오크 가요제. 예. 예예, 그 1등 상품이 뭐죠, 유신님? 아, 노트북입니다. 도시바 울트라북.
아이고, 200만 원 상당의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예. 예,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유신님. 옥그 가요제를 며칠 몇 달 동안 하시죠? 3, 4개월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아, 3, 4개월이요? 예. 예, 예. 일단 울트라북을 말해 주신님. 네. 유신님 사비로 사신 건 아니죠? 협찬 받은 겁니다. 예, 협찬 받으셨죠? 예. 예, 제가 어제 보니까 네. 잘 보세요, 유신님. 어제 보니까 근데 지난주 그 오크 가요제 보니까 예. 제가 본 금액만 쳐도 17만 정도 되더라고요, 유신님. 그러니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예, 예. 자, 오크 가요제에서 얼마가 심사 비용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비판하기 이제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 왜냐면 그거는 예. 자, 그거를 참여하신 분들께서 소수고 어차피 예. 소수잖아요. 항상 예. 그분들 보면은 항상 사다TV 후원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예.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저도 방송에 쓰겠다고 약속을 하고 쓰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 주간 MVP에게는 2만 원의 상금이 누적된다는 걸 다 공지하고 안내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내글로. 근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자, 사다TV를 운영을 해야 오크가요제든 유신독설이든 진행을 하는 건데 아니 운영은 해야 본인도 전화를 해가지고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오크가요제 돈으로 네. 그럼 운영이 곧 유신님 사비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비가 아니라 오크가요제 참여하신 분들이 평소에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의 지인이라든가 참여자들의 팬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신쇼 팬분들이 심사에 참여해서 제작비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분들 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자TV의 컨텐츠예요, 유신쇼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아니 사자TV가 땅 파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 코자질은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사이트 이용하고 다시 보기 이용하고 플랫폼 이용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일부 소수가 그 운영비를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 하면 이렇게 플랫폼을 만약에 유료화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볼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자TV는 15년 동안 15년째 무료를 지켰고 본인이 자꾸 유료화하면 몇 명이나 보겠느냐? 몇 명 보면 본인이 어떻게 책임질래요? 아니 제가 그러면 역으로 아니 제가 그러면 팟콘TV에서 유료 방송을 열어가지고 몇 명이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던 몇 명 이상 보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뭐, 아니, 제가 그렇게 바로 말씀드려 역으로 생각하고. 아니, 그러니까 역으로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아니, 지금도. 실제적으로. 자, 들어보세요. 자, 실제, 딴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유료 방송을 했는데, 등급 방송이나 뭐 유료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이상 보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아니 보겠죠 유신님 당연히. 본인이 몇 명이나 보겠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몇 명이나. 아니 그 몇십 명이나도 아니고 몇백 명이냐도 아니고 의견이랑 몇 명이나. 의견의 취지가 아니라 사자TV는 15년째 무료였는데 유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갑자기 왜 유료 말씀을 하지? 저는 오크가요제 아니 본인이 얘기한 거잖아요. 유료로 하면 몇 명이나 보겠냐고. 유신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무료라고 우리 서비스는. 서비스 무료. 우리 서비스는 무료고 코자질이 예, 우리 방송을 무료라고는 저는 말은 안 했죠. 우리 방송이 무료인데 본인이 이 방송을 위해서 뭐 투자한 게 뭐냐 관심 있는 게 그냥 공짜로 와서 보는 건데 그 제작비에 대해서 일부 소수가 부담하는 거에까지도 상관을 할 자격이 있느냐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아니, 저는 이게 형식에 맞지 않다는 얘기죠. 유신이 슈퍼. 무슨 형식이 말해. 형식은 여보세요? 예? 형식은 사자TV 그 주도하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것이지 시청자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자, MBC에서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시청자한테 다 물어보고 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아, 유신님. 오크가요제라는 코너를 만들 때도 규칙이나 예. 포맷이나 이런 것들을 사다TV가 정해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지 아니 시청자 의견 받고 코너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KBS MBC 중에 유신님 이후에 보여주고 부족한 점이 그 오크 가요제를 아프리카 TV 때부터 하셨잖아요 그때는 점수 제도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별풍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신님 봐봐 스티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 별풍선과 스티커로 했습니다. 아, 스티커도 있었죠. 아, 예. 예. 스티커도 있었죠, 유신님. 네. 어? 아, 예, 유신님. 근데 그 스티커 말고 이 별풍선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70%를 떼고 지금 받으시잖아요. 30%를 떼고요.
30% 이제 70% 받으실 수 있어요. 약 드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 지금 유신님이 이렇게 하는 오크 가요제 방식은요. 네. 이 협찬 받은 울트라북 하나로 1등 상품은 가리고 주간 MVP는 2만 원이죠 유신님. 네. 그리고 거기도 상세하게 또 뭐 며칠 몇 이게 자 그 호자질님 자 네? 말씀드릴게요. 이 오크 가요제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게 본인이나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까? 아니요. 법을 위반합니까? 아니 법을 위반.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요. 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주신 코자질과 다른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 TV가 법에서 보장된 우리의 권한에 보장된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 무슨 문제가 있죠? 아니 이게 사람들 보면 형식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안 맞냐고. 형식은 방송국에서 만드는 거라니까 개인 저 시청자가 만드는 울트라북 한 대로 네. 거의 하 예 오크 가요제 하루 평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프리카 TV 포함해서 예. 뭐 다른 플랫폼에서 노트북 한 대 걸고 노래자랑 컨텐츠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유신님. 근데 뭘 비교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아프리카 TV랑 비교를 하시죠 유신님? 아 제가 말하는 거는 울트라북 한 대로 3-4개월 시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얘기죠.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데. 아니 3-4개월 하고 그 점수로 파는 그 그러니까 그 정기구독은 자 제가 네. 말씀드릴 건 그 자발적인 정기구독이 원래 후원했던 분들이라니까요. 겸사겸사 참여하시는 건데 예.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런 경우를 봤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형식이 안 맞다고. 아니까 자꾸 추상적으로 형식이 안 맞는 게 뭐가 제가 말했던 법에도 문제가 안 되고. 자 그리고 울트라북 유신님이 사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협찬 받은 건데. 자 자꾸 사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예. 그 협찬을 받았을 때 방송이 좋아서 방송을 지원하고자 협찬을 하는 것이지. 예, 억지로 예. 제가 강제로 뺏은 건가요? 아니요 협찬. 협찬도 능력이에요. 아 근데 그 협찬은 누구한테 받으셨죠 유신님? 그거를 밝힐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나 누군지 알잖아요 유신님. 아니 그러니까 예. 개인적으로 협찬한 분이 있는데 그거를 꼭 밝혀야 되냐고요. 아니 꼭 밝힐 필요는 없죠 근데. 아 그러니까 유신님.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냐고요 개인정보를.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 울트라북 한 대로 3-4개월 동안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울트라북 하나로 3-4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데는 있냐고요. 그것도 없잖아요. 대회가 없잖아요. 아마추어 대회 자체가. 그것도 사람들은 행복해해요. 질러팅 그 유저분들은 코자질 도주. 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했으나 네 류현진의 강력한 수비에 막혔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화기 좀 가까이 대시고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서울에 25살이요. 서울에 25살. 전화 처음이신가요? 아니요. 닉네임이 있나요? 네. 뭐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저기 코리 속의 지우개 아닌가요? 아닌데요. 예, 자 닉네임 포부인. 네? 부인하셨잖아요, 지금. 포부인. 맘에 안 들어. 아, 알았어요. 네, 아니, 근데 유진님 왜 나한테 별명 지어주고, 두 번이나 지어주고, 왜, 유진님은 몰라요? 아, 제가 뭐 한두 사람이요, 참여하는 사람이? 아, 그러면은 적어주시던가. 뭔 소리야, 왜, 그게? 아니, 그 별명 지어주고, 왜 맨날 물어보냐고요. 아, 니가 외우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럼 말든가, 전화를. 예. 네. 하지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니고요. 네. 예, 네, 유진님 근데, 돈 돌려줘요, 빨리. 아까 돌려준다고 막 계좌번호 도착하면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신님 내가 어제 그분이랑 예. 통화한 걸 봤거든요. 예. 잘 들어봤는데 네. 그 유신님 보니까 무릎 꿇은 거 사실인 것 같은데. 영상 있어요? 네? 영상 있냐고 봤어요. 아니요. 그 유신님이랑 그분이랑 밀당을 하는 걸 봤는데 유신님 자 그러면 끌려. 이렇게 봤어요. 본인도 같이 그럼 소송을 걸게요. 왜요? 010312 영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영상이 자 어제 왔으니까. 자 어제 영상 근데 잘 봐요. 자 어제 자 들어보세요. 어제 갔다고 했죠. 어제 안 됐잖아요. 자 그쵸? 어제 코사이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분은 지금 확정을 지은 어제 지어서 말씀을 하셨고 아니요, 나는 확정을 지금 말을 안 했잖아요.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왜?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100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시청자 어떻게 1000명이에요? 보니까 159명인데 그거는 채팅방 인원이고요. 그러면은 네. 뭐 1000명이 보든 말든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자 중요한 거는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제 코사이코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튜브에서 유신 까루를 검색하면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가 뭐죠? 내가 쩐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대로? 밀당을 했는데 유신님 좀 살짝 쫄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이건 뭐 말로 할 필요가 없이 네. 제가 그냥 고소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요? 아니요, 이거 저기 그 유신이 그 BJ 까루한테 무릎을 꿇는 영상이나 사진이 있다라는 내용을 고소하면 되는 거잖아, 입증되는 거잖아 어차피.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제가 승소를 하면 본인도 책임은 져야죠. 왜요? 아니 본인이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를 근데 뭐로 고소하시려고? 아, 아니 공범으로. 아 그러니까요. 공범. 네? 왜요? 아니 아무. 내가 뭐 아니 제가 뭐 그거 아니 아무런 자 보세요. 아무런 네, 그 증거도 나오질 않았는데 본인이 동조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있는 저는 것 같다.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네. 나는 코사이코를의 의견을 지지한다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동영상이 그러니까 있을 지지를 것 같다. 했잖아요. 아까 지지를 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데 그걸 입증할 증거는 없잖아요. 아 뭔 소리예요 지금 내가 입증할 아까 증거는 그랬죠. 없잖아요. 유신님이랑 밀당했는데 유신님이 가장 돌리는 중요한 것 같다고, 거는 말을 돌리는 것 같다고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그냥 그 말만 듣고 본인 느낌상 그렇다는 것이지 아무런 입증할 근거 자료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심리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리적.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신 계속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여보세요. 분명히 코사이코가 유튜브에서 유신 까루를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이거만 물어볼게요. 네. 그분이 돈을 줬잖아요. 근데 예. 왜 취소한 거예요? 뭘 취소를 해요? 돈을 뭐? 줬잖아요. 법적 하라고. 그러니까 뭘 취소를 해요? 녹음. 그 사람이 30만 원 입금해가지고 네. 뭐 논란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 계좌가 도착하면 농협 3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30만 원은 약속대로 녹취를 떠가지고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지금 유신형한테 30만 원 줬죠? 예. 근데 왜 다시 30만 원을 왜 다시 뭐 돌려주는 거예요? 뭔 소리야? 두 번 입금했다니까 한 번 잘못 입금해가지고 아 입금을 예. 잘못해서 그거 예.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으로 해야 되는데 무협회였어요. 아. 그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제가 그래가지고 아. 다시 한번 국민으로 해줬는데 농협 거를 돌려달라. 근데 계좌번호도 안 주면서 돌려달래요. 아 그거를 내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거. 예. 근데 그러면은.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어제 거는 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구속하신다는데 지금 바로 된 거예요? 구속한다고요? 네. 녹취 떠서 메일로 보내신다 보내신다 뭐,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뭔 구속을 해요? 구속은 고소한다니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돌려주고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고요 다시 돌려주고 일단. 일단 돌려주고 이제 60만 원에서 한다고요? 60만 원에서 30만 원을 돌려주고 그 시점부터 네. 그 나머지 30으로 녹취를 떠가지고 고소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럼 네. 뭐 내일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상장 욕 나오네 진짜 계좌번호 도착하면 난 모르니까 물어보죠 지금. 아 그러니까 내일이고 오늘이 아니라 계좌번호 도착하면 보내준다니까요. 유진님 흥분하지 네. 마세요. 또 흥분하는 게 아니라 싸시겠네 또. 바로 앞전에 한 또라이가 본인하고 똑같은 또라이 짓을 했어요. 똑같은 네. 질문을. 근데 방송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난 듣잖아요. 몇 분 전에 얘기한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니까 한마디 아닙니까? 아니 아까 그 사람 통화한 거는 내가 잘 못 들었고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왜요? 아니 사과를 왜 해요? 아니 자, 내가 그 방송 얘기를 010, 못 들었으니까 물어본 거죠. 010-312 네. 본인이 방송도 제대로 안 듣고 또 묻고 하면 진행자가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니 아까 그 그럼 사과를 하셔야죠. 아니 제대로 방송도 제대로 방송도 시청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비판하자는 겁니까?
아니 뭐 비판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어제 얘기한 게. 왜 또 쓸데없는 얘기 하지 웃지 마세요. 아니 어제 얘기했는데. 아니 무슨 아니 막, 무슨 코사이코 풀리는 게 막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니 웃긴 게 코사이코 무슨 어 동생들이야 뭐야 뭐 맨날 웃어 코등이도 그렇고 웃기고. 아니 되게 뭐 어제 웃겼어요 유진님 막 쫄고 그러는 게. 자 닉네임 코 웃겨. 자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어 별명 지어주고 다음에 또 물어보지나 마요 또. 아니 어차피 지어주지 마요 그냥. 어차피 뒷보조비니까 상관없어요 기억하든 말든. 아 네. 그러니까요. 자 알았고요. 그러니까 유신이 쩔었는지 안 쩔었는지 나중에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네, 아 행동으로요? 예. 고소해서 승소해가지고. 큰일 났네. 유신이 법적 승률 90%인데. 그 다음에 코웃겨 너도 잠재적인 포함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말 없으면 웃어. 그렇게 웃어대더니 그냥.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네,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자, 032-323-5549번 의견 있는 분들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고소할 놈들은 다 고소해야지. 왜 두려워?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은 예외 없어요. 12월 19일에는 투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위사실 유포자는 대가리를 도끼로 찍어야 됩니다. 관용은 필요가 없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부산에 22살이요. 네, 수학이 가까이 되시고요. 의견 말씀하십시오. 네? 의견 말씀하시라고요. 예, 제가 전화하기 그때 전화를 걸었었는데, 유시님이 제 번호를 중간에 있는 번호 네 자리를 부르면서 전화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왜 그런 거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날에 처음 걸었는데. 예. 아예,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그럴 거야. 전화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통화 신호가. 그러니까 나 의견이 지금 자, 그걸 따지시려고 전화하신 건가요? 바쁜 나중에? 아, 이거는 아니고 의견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유시님이 얼마 전에. 네. 이상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이상한 발언? 어떤 발언을요? 정치적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시라고. 시간 없으니까 다른 분도 통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시간을 빼는 거예요? 싫은데요. 전자통화 다 할 건데요. 전화 끊을까요? 아유 진짜 십자 도라베 같은 놈이 아주 그냥 나사 풀려가지고 정말. 자, 앞으로 요 분은 바로 끊겠습니다. 자, 032-323-5549번입니다. 저 나사 풀리면 좀 재고 오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경기도 김포. 김포에 몇 살이요? 네, 26이요. 네, 저기 닉네임이 있나요? 예. 뭐죠? 코자파요. 예? 코자파요, 코자파. 아, 코자파. 오늘도 좀 전자파가 있네요. 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유신님. 네. 왜 이렇게 추잡스럽게 살아, 인생을. 네 인생이고, 이거거든요. 네? 와, 추잡의 끝장왕이에요, 끝장왕. 아, 유월라이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 추상적으로 인신공격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닌 거죠. 어저께. 구체화시켜서. 아니, 어저께 분명히. 네. 네. 30만원 지원을 해주면은 바로 고소하겠다 한 달 안에. 네. 예? 근데 30만원 입금 되자마자 그 계좌는 아니다. 그러면 유진님이 그 홈페이지에 그 계좌를 올리면 안 됐었죠. 뭔 계좌? 그 명시. 아니, 홈페이지에다가 누가 계좌를. 자, 여보세요. 계좌를... 자, 자발적인 정규 구독 계좌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계좌였죠. 그 제가 아니요. 국민은행으로 인터넷. 그런 얘기 안 하셨고요. 아니요. 그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라고요. 계좌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계좌의 문제는 없는데 어저께 유진님이 예. 입금하라고 그럴 때 농협으로 하든 국민은행으로 하든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국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국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넷 뱅킹이 되는 건 국민이 정확하고 저희 본계좌이기 때문에 네. 다른 뱅킹은 온라인 뱅킹을 하질 않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다고요. 어저께 입금을 할 때 입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중요한 게 자 네. 중요한 아니, 그러니까 게 그 얘기만 하세요. 그 얘기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본인이 본인이 당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30만 원은 아니 당사자 돈도 아닌 돈을 왜 부모님이 협상을 하죠? 협상을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들끼리 문제고요.
그러니까 협상을 그래서 협상이 가지고 자, 협상이자 그래서 아, 협상이 결렬돼서 30만 원 돌려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고 싶어요. 남의 돈 가지고 추잡스럽게 갖다 먹고 먹고 놀고 막 띵가띵가하고 본인이 요구했으니까요. 본인이 한 달 안에 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30만 원을 지원해줘. 아니 그렇죠. 유진님이 그러면은 유진님이 한 달 안에 해주겠다 30만 원 막 입금 해주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만 딱 약속 지키면 되지. 갑자기 뭐 또 차를 택시를 타야 된다는. 자자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30을 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돌려주기로 한 것도 경찰에 신고하겠다 어쩌겠다 하니까 그제서야 자, 이제 또 움찔움찔 하지 않냐. 자 여보세요. 네? 경찰에 네? 신고를 하시든 민사로 하시든 예. 경찰에서 사기꾼 그것도 될 수도 없고요. 제가 아니, 바보가 사기꾼이 아니라 법을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 30만 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30만 원을 제가 받는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였으면, 아니, 그럴 거였으면, 그럴 거였으면, 그럴 거였으면 별창으로 살았겠죠. 네, 그리고 아,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코사이코를 가지고 조금 논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제가 BJ 까루에게 무릎 꿇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안 꿇고 그냥 무릎 깔딱깔딱 하던데 그냥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주장했던 네. 거. 그러니까 꿇지 않고 그냥 무릎 꿇락 말라? 아니 춤춘 거예요. 그 자기가 그때 당시에 그 BJ 까루가 그 뭐 특정 상황이 되면 춤추던 그 춤추는 양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합의를 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게 마무리하자고 이게 미션이니까 쳐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네. 잠깐 일어나서 해준 것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요. 아직적으로 네. 악플러들이 이용한 것보다 분명히 본인도 봤겠지만 무릎 꿇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시님. 중요하죠.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발단인데 그것 때문에 이번 사건 자 그리고 왜 그 저 코사이코가 약속을 어긴 건 얘기 안 합니까? 분명히 뭔 약속이야? 이전에 뭐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라 BJ 까루에게 유신이 무릎 꿇었다는 아니 나는 그것 때문에 사람만 아니야 사람만 가지고 사람만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그러고 사람만 가지고 소송을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딴 소리 하는 거 맞죠? 그 돈 가지고 지금 주말에 봐 나중에 딴 소리 하는 거 맞죠? 나중에 딴 소리 하는 거 맞죠? 앞전에 유신이 한 말에 대해서 소송을 걸 맞고서를 걸겠다라고 협박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30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경찰에 고소할 게 두려워서 자. 자 지금 본인은 말이죠 양날에 그러니까 이걸 선택해도 욕 먹고 저걸 선택해도 욕을 먹어요. 30만 원. 자 30만 원. 자 들어보세요. 30만 원을 안 돌려주면 와 30만 원 안 돌려주는 것도 웃기고 60만 원 그걸 다 받은 유신님도 웃겨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한 거 아니잖아. 네. 본인이 실수한 거니까 자 아니죠. 30을 입금하라고 했죠. 30을 유신님이 입금하라고 안 하셨죠. 30을 입금 안 해주면 도둑놈이라고 할 것이고 30만 원을 자 30만 원 입금한다고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하니까 겁나서 할 거고 당신의 그 요점이 뭡니까? 이래도 유진님.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당신이 하는 거에는 퇴각로가 없어. 어떠한 선택을 해도 유진님 어저께 입금하라고 하고 자 입금하라고 제가 한 적 없습니다. 난 녹취비가 없어서 한 달 안에 해줄 테니까 30만 원 입금해라. 자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했다고요? 거짓말 제가 먼저 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 당사자가 고소하려면 왜 그렇게 살아요? 고소하려면 당장에 한 달 안에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여건이 안 된다. 그럴 여건이 안 된다. 자금적인 문제도 있고 한 달 안에 할 수 없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녹취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녹취비를 대줄 테니까 빨리 해라.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서 발단된 거지 내가 먼저 돈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내가 60만 원 입금해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입금을 한 거지 실수한 거지. 아니죠? 만약에 농협 자 들어보세요. 농협에 농협에 30만 원이 입금됐는데 더 이상 입금할 수 없다라고 했으면 추잡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에? 그러니까 본인이 꺼냈잖아요. 이미 얘기했는데. 아니요. 30만 원을 입금하고 더 이상 입금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본인이 입금을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싶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다시 보기가 있는데 본인 말로. 다시 보기 봐요. 유진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저께.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입금을 실수해서 돌려주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그게 없죠. 어떻게 실수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보낸 건데 그게 어떻게 실수죠? 유신님이 분명히 농협으로 입금해서 자, 그러면 자, 입금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 그런 말을 했나요? 자, 입금하기 전에 그 사람이 아니죠. 유신님이 일단 말 안 했죠. 그리고 입금하기 전에 입금하기 전에 그 사람이 물어봐야죠. 아, 그걸 물어봐야 된다. 예. 본인 실수다. 자, 자발적인 정기구독 계좌는, 자, 들어보세요. 자발적인 정기구독 계좌는 다시 돌려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입금하는 계좌죠. 근데, 그렇죠. 근데 네 개의 은행 중에 어떤 은행으로 입금을 해야 되냐고 본인이 물었어야 되죠, 1차적으로. 아, 유신님이 그냥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걸 물어봐야 돼요. 예, 네 개가 있으니까요. 난 안 주는 거다? 그거 돌려준다고 내 얘기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어저께만 해도 안 준다.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괘씸죄라고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아, 네. 전화를 해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게? 유진님은 그 자,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 장난쳤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 있지도 없는 동영상 BJ 까루에게 유진이 무릎 꿇고 있다 그 영상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죄가 안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허위 사실이면 그 사람이 죄를 받겠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번 사건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죠. 아, 지금 제가 전화가 그 영상이 있다 없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시작을, 본인은 뭐냐면, 시작이 네. 있는데, 아니, 안 듣겠습니다. 왜냐? 본인은 네. 지금 본인은 할 말씀만 하겠다는 거죠. 자, 시작과 발단은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네가 죽일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한심한 인사와, 무슨 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해도 얘기도 안 들을 거고 하나만 왜 추잡스럽게 돈 받았느냐 이 얘기만 하는 사람과 얘기를 해가지고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저한테? 아, 유신님이 말을 그럼 똑바로 했어야지 지금. 자 이거의 발단은 BJ 까로에게 유신이 무릎 꿇는 영상이 있다가 핵심인데. 네, 저는 그거 없다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코사이코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요? 아니 그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 그러니까 딴데 자. 그거를 입금 자기가 주겠다고 해서 입금 받은 사람도 잘못이라고 하는데 은행명을 얘기 안 해줘서 자 아, 그렇다면 그 있지도 없는 영상을 있다라고 몇 시간째 주장한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을 받겠죠 그건 없으면은 또 시작이야 본인 유튜브에서 검색해봤다면서요? 저는 유튜브에서 검색한 게 아니라 옛날에 봤죠 그거를. 아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유신가루 검색해서 그 영상이 안 나오는 거는 팩트잖아요. 아니, 솔직히 아니 그건 못 보겠어요 지금. 그것보다 저번에 한번 보다 올릴 뻔했는데 춤추는 거 보고. 유튜브에서 유신가루로 검색하면 유신이 가루에게 무릎 꿇는 그 동영상이 있다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하는 거 다시 보기를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는데 없다고요 그 영상이 지금 시청자들이 없다고요?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잘못은 없냐고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지 그 봐봐요 그럼 유신이 잘못했으면 유신이 잘못했으면 네. 유신이 처벌 받을 테니까 상관 안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유신님이 아 감사합니다 결론 났네요 아 그리고 유신님 결론 났네요 그죠? 네. 아 그냥 결론 났다고 쳐요 유신님 그리고 어항 파시는 거 있잖아요 공동구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요. 예. 그거 파는 조건으로 어항 받고 파는 비용이 얼마 몇 프로 받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아, 왜요? 본인은 어디 가서 옥션이나 오픈마켓에 네. 가서 이거 네. 원가가 얼마고 얼마에 들어옵니까를 물어봅니까? 아니, 그런 사람은 병신이라고 하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가게 가서 옷가게에 가가지고 이거 원가가 아니, 얼마예요? 이게 원가가 얼마고 얼마를 지원받으세요? 이걸 물어보는 병신이 어딨어요? 알려주셨어요? 유진님, 그 어항 가서, 어항가에 가서 그렇게 했겠네. 공동구매 해줄 테니까 이 어항 하나 달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는 업체 쪽에서. 아니, 인생을 이렇게 다 날로 먹으려고. 자, 그거는, 자, 봐봐요. 확인도 안 하잖아요. 내 말 듣지도, 자, 내 말 듣지도 않잖아요. 자, 이제 빌미 삼아 업체 쪽에서, 자, 업체 쪽에, 더 쭉 받겠네요. 업체 쪽에서 제안을 받은 거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그 PPL로 제공받고, 공동구매를 어차피 그 좋은 가격으로 이벤트로 판매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크가요제도 그 도시바 노트북을 먼저 제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됐습니까? 아 유신님 맨날 그 방송에 죽는 소리 하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 사정이 안 된다. 돈이 없다. 맨날 이렇게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얘기했겠죠. 자, 본인은요. 하는 말 자, 서울역 가면 자, 많이 자 본인은 자 여보세요. 서울역 가면 자꾸 유심히 하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 배고프다. 술 먹고 싶다. 본인이 얘기란 돈 없다. 저 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보니까 저는 술 거짓말 하지 마. 저 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 뭔 내가 술을 아니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서울역 가니까 유신님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얘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돼요. 본인은 지금 상대방의 인격을 계속 스케치를 내면서 본인이 아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병신력을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본인한테 누가 말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 본인이 수조 얘기한 거 거짓으로 발표됐죠. 그다음에 뭐가 뭐가 거짓이에요? 아, 그 내가 그걸 했다면서요. 내가 그걸 했다면서요. 업체에서 업체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아니까 그 빌미 삼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해서 몇 프로 떼 먹으니까 더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보다? 자, 여기서 유진님 때문에 잘 안 팔리는 거. 자, 어떤 게 비싸게 팔리죠? 말해 보세요. 그 뭐야? 그거 있잖아요. 자, 그거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자, AMZ1000은 이터파크 네. 판매자가 네. 할인 이벤트 판매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그 정상 소비자가로 파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이 중간에 한 번 더 마진 걸치니까 더 비싸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비자 가격은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터파크 그 판매자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가는 비슷합니다. 검색해보세요. 아, 그리고 유신님. 왜 또 넘어가세요? 인정을 안 하고 있는구만. 아니, 아니요. 아니, 질문을 해가지고. 증거가 없잖아요. 유신님이 얼마 먹는지 뭘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하지. 자, 그리고, 자, 그리고 확인을 해줄게요. 인방겔에서 네. 제 안티 하면서 열대어를 기르는 분이 있는데, AMZ2000 그리고 에코 일체형 수조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안티도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제품에서 공동구매 제품에서 한 제품 그 인터파크에서 이벤트 판매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는 최저가에 가깝다라고 물생화를 그러니까 열대어를 기르는 사람이 인방겔에 여러 차례 인증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원래 그래서,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업체 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AMT1000 인터파크에서 할인 판매하는 것은 그쪽에서 출혈을 하든 뭐라 하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만 되는 것으로도 만족한다. 아...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저는 유진님이 그 파는 어항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한 6, 70개. 아, 네.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한 60개, 70개 팔려야지 제가 유신님 바로 신고 자,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판매하는 걸로 한 6, 70개만 팔리면 제가 바로 신고 하려고 있거든요. 여보세요. 예. 네. 아, 숫자를 못 읽으세요? 저희 왜요? 그 사다TV 하단에 네. 사업자 등록번호, 전기가냉물 네. 번호, 통신판매업 네. 신고돼 있는 거 적혀 있어요, 없어요? 아, 적혀 있어요? 아쉽네, 지금 한 60개 팔리면 자,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병신력이 지금 나오는 게 아무런 팩트 예. 확인이나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잡하지. 인생이 전자파야. 남한테 위해적인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안 하죠, 본인은. 남한테 친구들이나 아니죠. 남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까죠. 막 전자파처럼 막 그 정자들 다 죽이고 네, 언니요? 그렇죠. 전혀 안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본인 지금 협박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나오네요. 제가요? 예, 사업자 그 번호 없으니까 고발하겠다고요. 자, 본인도 사법처리 대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협박이다. 자, 사업자 그 협박 신고하고. 네, 제가 지금 이거 말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네. 협박 해가지고 법적인 처벌 안 받으면 유신님 은퇴하시겠네요. 아니요, 은퇴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사법처리 하면. 아, 그럼 은퇴 안 하면 또 삭발하시겠다? 아니, 그냥 사법처리 하겠습니다. 네, 그때 아니, 아니 여보세요. 은퇴들이 찾아. 자, 여보세요. 제가 사법 처리 하는데 뭐 조건을 무조건 걸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 안 되면 또 삭발로 또 삭발하고 아프리카처럼 도망가려고. 본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수조 7, 80개 팔리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판매했으니까 신고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한 40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저는 그거 한 60개 이상 팔리게 기다리고 있다. 왜냐? 통신사업 예. 사업자 등록 안 해가지고 네.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협박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아, 이게 협박? 등록하신 분인데 협박이다? 아니, 그렇게 본인 몰랐잖아요. 고소해요. 자, 본인 네, 고소해요. 자, 본인 안되면은 자, 그게 아니라 안 되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 확인도 네. 안 했잖아요. 자, 사다TV가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 그 등록을 한 건 사실을 확인조차 안 했었죠? 네, 안 했죠. 확인도 안 하고 네.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를 안 했다고 단정 지으셨죠? 저요? 예. 아니, 준비하고 있었다.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어, 단장 안 줬는데? 단장 안 줬는데? 자, 그거 본인이 좋아하는 다시 보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사업자 네. 협박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두 개. 네, 안 되면 유진님 은퇴? 아니요, 아니 본인 처벌 받는 거예요 그냥. 아 왜요? 아, 유진님 은퇴? 왜 나도 돈 좀 싸줄까요? 아니 내가 허위 사실 유포했나요? 아 녹취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다시 보기로. 아니까 또 녹취비 어떻게 또 드려요? 이번에 주말에 누나 만나러 가신대요. 예,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 보니까 안 받을 테니까 선물, 봐봐요. 예, 선물했어요. 누나까지 거론하라고 있는데 가족까지 거론하셨으니까. 자, 아, 저 본인은 왜요? 선물 사드리라고. 포자파님. 예. 예, 경찰서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한번 시청자들 버릇 한번 고칩시다.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 코사이코랑 포자파님이랑 네. 둘이 손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딜요? 허위 사실 유포로 경찰서요. 아, 허위 사실 유포다. 예. 사업자 등록하고 토지 판매 안 했다면서요? 어, 안 한 줄 알았는데, 한 거면은 뭐 다 잘했네요. 참, 네? 어이가 없어. 잘했네. 자, 당연히 해야지. 뭐 하신 말씀 있나요? 저요? 아, 그리고, 그 뭐야. 아니, 자꾸 뭐 아프리카에서, 예? 아까 좀 얘기하는데, 유신님 그 아프리카가 자꾸 까는 거, 그 사람들이, 예?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유신님 말처럼? 유진님이 아까 그랬죠, 유진님이 프로. 유진님 노트북 갖다가 뭐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아프리카 TV가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유진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노트북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네? TV의 어떤 점을 문제를 삼아, 그 얘기가. 유진님이 아까 전에 저기 뭐 꿀꿀 돼지 뭐 흉내 내면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네? 그 앉아가지고 먹고 하는 게? 예. 네? 어떤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구걸. 아, 구걸? 구걸에 유진님이 하는 구걸은? 그거 저도 인정되면 처벌 받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구걸이다. 예. 그럼 그 서울형 노숙자나 그거 다 잡아가야겠네요. 예. 예? 그거 앉아가지고 그냥 깡통 그냥. 자,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쫓아내죠. 되겠다. 그 네? 저기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행위는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돌려서 하는 유수님 같은 구걸하시는 분은요? 그러니까 제가 구걸하는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유신님은 그러니까 구걸 아니고? 사자TV 인터넷신문 정식으로 등록하고 받는 자발적인 정기구독이 구걸이라고 하면 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처벌을 안 받네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다 잡아가 그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자기 앨범 사달라고 하는 것도 구걸이네요. 앨범 사달라고, 음악 사달라고. 그것도 구걸이네요. 자, 그건 홍보라고 사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별풍선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아, 별풍선은 받는 거는 그거 아니고 그 가수들이 MP3 다운받아달라, 앨범 사달라는 그건 아니다? MP3 다운받아달라고 한 적 없고요. 자기 아, 그러니까 가수들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앨범 들어보세요. 연예인들의 홍보 행위는 그저 기획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는 건데 같은 사달라고 하는 건데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별창군들 콘서트 와달라 이런 것도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와달라고 그거 정당한 합법적인 홍보 행위입니다. 아, 그거는 홍보행위고, 네. 그 밥 먹게 불풍선 싸달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저기 그 러닝맨이나 해피투게더의 그 인기 연예인들이 나갈 때 출연료가 그렇게 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국에서는 그 연예인들의 앨범이나 그런 드라마를 홍보해주고 그 대신 싼 출연료로 그 사람들을 출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아. 방송국과 기획사에서 그런 제작사에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모든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수님도 네. 방송에 후원 안 들어오면 방송 못하죠? 저 네. 후원 안 받을 때도 방송했는데요. 아니 유수님은 한 4-5년 동안 매덕 버는 게 있잖아요.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네, 4-5년 동안 매덕 버는 게 있잖아요.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근거 자료를 없이 저 4-5억 번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도요. 아니 4-5억이 아니라 4-5년 동안 예. 아프리카에서 몇억 벌었잖아요. 또 몇억 벌었다는 증거 자료가 있냐고요. 아니 그 유진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요 그럼. 아니 본인이 주장을 해놓고 증거 자료는 제가 돼요? 아니 그 유진님이 그렇게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거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길 가는 사람한테 너 도둑놈이지 증거는 네가 대봐. 이게 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야, 유신님이 없다며. 아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경찰이, 경찰에 와서 도둑한테. 자, 여보세요. 그러면. 자, 여보세요. 안 들려요? 그니까, 그게 목소리. 아니라 제가. 경찰에 물어볼 거 아니야, 도둑한테. 아니... 도둑이 이러면, 나 도둑 아닌데? 증거 대봐.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자, 여보세요. 지나간 네.
사람한테 경찰이 도둑이라고 했을 때는 경찰이 입증을 해야 돼요. 아, 경찰이 그럼 저도 입증할게요. 어떻게 이제 입증하세요? 나중에 못하면 본인 병신되는 거고. 그 아프리카 거기 가서 나중에 만약에 유진님이 고소하면은 아프리카 거기 본사 가가지고 유진님이 여태까지 총 받아들인 수익이랑 후원 계좌에 꽂힌 돈이랑 싹 다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아프리카 TV 되겠죠? 아프리카 TV에서 그걸 줄까요 본인한테? 아니 나중에 유진님이랑 뭐 하면은 만약에 아니, 뭔가 착각 자 뭔가 지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네. 내가 아까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사다 TV가 사업자나 통신판매 없이 뭘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까지 고소를 하는 것이지. 네. 내가 몇 억 벌었다 이런 얘기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몇 억 버셨나 보네요. 그 얘기는 갑자기 쏙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하면 이게 어떻게 억지죠? 본인만 병신되는 거예요. 그 근거자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믿어줄게. 아니 그러니까 유신님 나중에 고소하면은 제가 아프리카 그 본사 들어가서 유신님 계좌랑 그거 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자 본인이 유신이 아프리카 TV에서 몇 억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 허위 사실 유포로 네. 고소를 하면 네. 본인이 경찰한테 입증을 하지 제가 입증할 의무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유신님이 신고를 하면 제가 그때 입증하겠다고요. 그때 돼서. 근데 본인이 아프리카 TV에서 당사자 아닌 이상 그 서류를 떼주지 못하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서류 떼게 하게 하면 되죠. 그걸 어떻게 경찰에 그럼 얘기하겠죠. 여기 본사 가면 있다. 그럼 유신님한테 세우라고 하죠. 경찰도 바보도 아니니까. 뭔 소리예요. 네. 경찰이. 아 유진님이 그럼 난 떼우기 싫다 그러면 경찰 됐어 알았어 떼우지 마 하고 유진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 그 듣는다 자 타블로에서 저기 타진료 사람들이 타블로한테 그 대학을 나온 적이 없다 그건 허위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네. 그 사람들이 먼저 입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타블로가 네. 자기가 졸업장을 내면 되는데 이거는 그거는 네. 좀 달라요. 뭐냐면 개인의 소득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국가기관도 한 번도 그러니까 유신님이 만약에 없으면은 5천만 원 빵 내기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5천만 원 빵 본인이 유신이 수억 원을 벌었다라는 근거자료 수억이 아니라 몇 억 이상 벌었죠. 그러니까 몇 억을 벌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예 그러니까 한 5천 빵 내기하자고요. 네,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어제 코사이코 얘기하니까 본인도 그 급으로 생각을 하시나 본데 코사이코는 코사이코는 몇 년 참여 3년 이상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 언제 동급으로 막장도 급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동급은 됐고요. 아니, 너무 틀려요. 아니 됐고요. 그러니까 틀리든 안 틀리든 그건 애청자든 시청자들이 판단을 할 몫이죠. 우리가 판단할 몫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오늘 내가 저것도 오래했네. 네, 아무튼 맞춰야겠죠. 고소하라고 하셨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 네. 오실 겁니다. 네. 네 10년 예, 반상. 같이도 하는 내용을 자 마감을 좀 해야 되겠네. 오늘은 좀 2시간 10분 지났는데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8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유튜브 튕겼나? 유튜브 튕겼을 거예요. 저장이 안 됐겠네. 마무리를 좀 급하게 하겠습니다. 자, 유신독설 레전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빡세요. 또 인기가 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12월 22일, 저희 유신쇼 파티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월, 화요일은 휴가입니다.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